안녕하세요, 소풍샵입니다. 이번 리뷰는 한정신상으로 출시된 오리 새쌍둥이 유모차 리뷰입니다. 작년쯤에 실바니안의 모든 가족들을 두고 인기투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종된 오리 가족이 당당히 1위를 하면서 올해 재출시를 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죠. 이렇게 새쌍둥이가 먼저 출시될 줄은 몰랐는데요. 와, 정말 저는 개봉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러분들 이 영롱한 아가들을 보세요. 이 보넷을 쓰고 세 마리가 쪼르르 있는 게 너무 귀엽죠. 유모차도 굉장히 사랑스러워요. 이제 인형들을 꺼내볼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는 플레이를 한 뒤에는 다시 상자에 마치 새 상품처럼 다시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는 편인데 이 오리 아가들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고정해서 넣어놓는 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정도? 그거 말고는 뭐 정말 300% 만족하는 그런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입니다. 유모차 굉장히 아가아가해요. 달콤한 색상이라 그런지 저는 아이스크림 카트도 생각이 나고요. 이 핑크빛 안감에서는 뭔가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막 풍길 것 같은 그런 포근함. 파스텔 색감과 레이스로 너무 사랑스러운 유모차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드디어 우리 새쌍둥이 하늘색 땡땡이 보넷 너무 귀엽죠? 앞에는 리본이 있고요. 이 아가들 저는 볼 때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두 스쿱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. 와 아이스크림 아시나요? 퍼먹는 그것도 생각나고 이 보넷을 벗기면 더 아이스크림 같네. 뿌리, 핑크빛 뿌리도 너무 예쁘고 어쩜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을까요? 보넷도 사이즈가 신생아 아기들한테도 좀 맞을 것 같아요. 나중에 한번 씌워볼게요.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올드 오리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뭔가 올드 아기는 미숫가루 느낌이 나죠? 신상 아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고 자꾸 먹는 걸로 제가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. 아 머리가 너무 귀여워요. 근데 미세하게 제가 볼 때는 올드 아기가 조금 더 얼굴이 작은 것 같아요. 부리 색깔도 다르고 올드 오리 부부도 내려와 봤는데요. 엄마 오리는 굉장히 귀부인스럽죠. 모자랑 드레스가 세뚜세뚜. 제가 중고로 아주 오래전에 조금 비싸게 모셔온 이 오리 가족인데 의상에 결품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. 아빠 머리 보시면 굉장히 휑하죠. 원래는 중절모, 검정색 중절모도 있고 목에 금메달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결품들이 좀 아쉬워서 얼른 오리 가족 재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리 아가들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인기투표에서 오리 가족이 왜 1위를 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. 오리 새쌍둥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이라 보이실 때 얼른 쟁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미 토이트롯몰 사이트에서는 한정 수량으로 들어온 제품들이 다 품절됐다고 하더라고요. 구매하실 분들은 인터넷 쇼핑몰 가격 비교하셔서 좋은 상품 겟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